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 최악의 방법. 저는 진짜 약간 제 성향이 약간 감성적인 거를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환상이 깊게 박혀있어요. 전 너무 좋아요. 크리스마스만 하면 설레가 가슴 콜딱콜딱 뛰어요. 이분 12월 초부터 캐롤 들으신 분이. 네. 아니 12월 초 뭐예요? 전 한여름에도 크리스마스 좀 기다려요. 아, 진짜로. 제 핸드폰 배경 화면 보여드릴까요? 막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 화면을 끄면? 그 다음 배경 화면. 카톡 프로필 사진? 저는 크리스마스에 미친놈이에요. 반대로 제로빠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네요. 저는 뭐 크리스마스 뭐 12월 25일이다 쉬는 날이다. 아, 어떻게 그런 게 없지? 아 설레지 않아? 설레죠. 좋아요 저도. 제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복불복으로 무조건 이거에 대한 장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해주세요. 오예! 빰빰빰빰빰빰빰빰. 뭐가 뭐야? 커플 대 솔로. 너 혼자 보내는 게 좋다 대 같이 보내는 게 좋다. 네. 근데 제가 아는 혼자는 이런 혼자가 아닌데. 솔로는 할 게 더 많으니까. 저는 근데 크리스마스 때 거의 여자친구가 계속 있었는데 전 여태까지 그 낭만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아무나 자꾸 사귀자 하는 습관이 있어. 아 왜 크리스마스 미친면 그 정도는 이해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26일날 바로 차고. 아! 내가 좀 감성적인 토크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게 제 소원이. 아니 커플의 장점을 말해달라 했고 자기 소원을. 자기 피아를 잡고 해요. 솔로 크리스마스. 저는 좋은 점이 뭐냐면 이날은 오히려 역발상으로 커플을 만들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해요. 특히 이런 클럽 헌팅 술집 가면은 와 막 뿔 달리고 막 빨간 옷 입고 막 장난 아니거든. 빰빰빰빰빰빰빰. 이날 또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열려 있어요.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이 설레는 마음이 이 세상 욕정에 찌든 새끼.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딱 마음 따뜻한 날이에요. 그날은 하룻밤에 그 사랑을 노리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진짜 내가 제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과 이 하루를 아주 따뜻하게 보내는 날이에요. 자 다음 사람 많은 곳 대 조용한 곳. 와, 너 단둘이서 이지랄 하면서 논단 말이야? 돈이 많나 보다. 와, 지금 풍선 불고 터뜨리다 시간 끝나겠네. 저기 죄송한데 사진에 이쪽 부분에 이게 제가 오해하는 건가요? 이게 뭐예요? 아! 아닌가? 아, 게임기구나. 게임기네요, 게임기. 아, 그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좋죠. 밖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내는 거죠. 크리스마스야말로 호캉스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진짜 밖에 사람이 미어 터집니다. 진짜 많이 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호캉스 존나 비싸요. 비싸지만 그거 나한테 개고생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아요. 아니에요. 정말로. 개고생. 거기 가지고 여자친구랑 어깨동무를 하는지 옆에 사람이랑 어깨동무를 하는지 막 치어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그러겠단 말이야. 야 이 자식아. 어? 일석이조 이 자식아. 어? 이쪽 소리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대 밖에 외식. 아 배달과 외식. 일단 잠깐만요. 사상이 조금 이쪽 같거든요. 밖에를 나가야죠. 크리스마스에 추억을 쌓는 날인데 돈 쓰고 분위기 즐긴 날이에요. 막말로 크리스마스에 집에서 치킨 뜯으면서 불 까먹으면서 오락하는 게 최고거든요. 막말로 그 나가가지고 괜히 허세 부린다고 평소보다 한 두 배는 비싸요. 이런 날까지 돈 쓰는 거 아까워하고 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느긋하게 먹지도 못해. 눈치 보여. 사람들 줄 서 있어가지고 눈치 보여가지고 흑어찌개 먹고 나가야 돼. 인생을 뭔 재미로 살까. 진짜 인생의 재미를 여기서 찾는 거야. 배달 음식을 집에서 먹는 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야 배달원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이 사람 크리스마스 즐기지 못하는. 너 그럼 이 서빙하는 이 서빙 이 사람 우리랑 같이 즐기잖아.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서로 같이 하고. 너 배달원 오면은 배달원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해? 안 하지? 도망에 다 끝나지. 얼마요? 그래. 아니 근데 논점이 세계평화 하세요 그러면. 저는 저 혼자 행복할랍니다. 또 논점 흐리기 나왔죠 또. 저 듣기. 아니 막말로 커플들 지금 남자친구 옆에 끼고 보고 있잖아. 나 지금 조회수 안 오르겠지? 안 올리지 막말로. 이거 볼 시간이 어딨어 지금. 바쁜데. 하여튼 혹시나 집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우리 핫도그TV랑 같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케찹이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